저 전현무도 사랑하고 두 기자님도 사랑하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야식의 강자 떡볶이. 물론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요. 오늘은 꿀조합 레시피 소개해드리는 날 아니겠습니까? 저 정 기자가 먹잘알 MZ세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꿀조합 아주 이색적인 성먹 레시피를 또 가져왔습니다. 아, 또 뭐랑 섞을까? 섞어먹는 일단 눈물 쏙 빼는 매콤한 맛의 엽비 떡볶이 많이 드시죠? 맵찔이 두 기자도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이 엽비 떡볶이와 조합하면 좋을 스페셜 토핑의 정체 바로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다는 아이스크림 투삐더입니다. 아니 좀 죄송한데 네. 떡볶이 먹고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안 되죠. 이 안에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매운 떡볶이의 대명사 엽비 떡볶이와 바닐라 맛 투삐더 아이스크림 꾸준히 사랑받는 국민 음식 두 가지가 MZ세대 사이에서는 석먹 레시피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투삐더 엽떡! 떡볶이와 아이스크림을 섞어 먹는다니 누리꾼들의 반응 또한 이랬습니다. 우선 난 반대다. 음식 함부로 섞어 먹는 거 아니다. 선 넘었다. 와 신기하다. 나는 둘 다 좋아하는데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라는 등의 지극히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대체 어떤 맛일지 궁금하시죠? 뜨끈한 엽비 떡볶이에다가요 투삐더 아이스크림을 그대로 투하합니다. 아 저거 그냥 넣었어요 일부러. 쉽게 비벼주면 되고요. 자 새빨개 떡 국물이 조금씩 걸쭉해지면서 흡사 로제 떡볶이 같은 빛깔을 띠는 투삐더 엽떡 완성입니다. 아니 그냥 저럴 바에는 그냥 로제 떡볶이라는 메뉴가 따로 있잖아요. 본질이 다르다니까. 특별함이 좀 있어요 그러면? 특별합니다. 이 화제의 투삐더 엽떡을 맛본 사람들에 의하면 비주얼은 로제 떡볶이와 흡사하지만 맛은 절대 비교 불가입니다. 메뉴판에 없는 스페셜 토핑,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만의 고유의 매력이라 할 수 있겠죠. 뭐냐 이거 한번 이거 먹어보고 싶다. 괜찮다니. 네. 저희 와이프가 저 뭐 자타고 있는 이제 라볶이 매니아 아니겠습니까? 한번 저 같이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소개할 음식, 다양한 꿀조합 레시피가 탄생하는 그곳! 바로 PX에서 군인들이 즐겨 먹는 군필자라면 누구나 아는 레시피 해산물 짜장면 맛이 일품이라는 일명 공간춘입니다. 이 PX도 사실 세대가 나뉘어서 많이 나뉘죠. 레시피 얘기하면 바로 나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PX라는 공간이 어쨌든 한정된 제화 속에서 창조력을 발휘해야 되니까 그렇지. 뭐든 또 새로운 조합이 엄청난 아이디어로 탄생되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공간춘이 네. 뭘까? 공필이라는 그 간점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게 또 편의점 라면도 나오기도 했고. 어. 근데 거기에 간짜가 들어왔단 말이지. 간짜장? 공간춘은요. 짜장라면 공피춘과 볶음 짬뽕라면 간짬비를 합친 말입니다. 짬뽕라면의 해산물 맛과 짜장라면의 짜장 맛이 크로스! 감칠맛 폭발하며 극강의 시너지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만드는 법도 초간단한데요. 우선 공피춘과 간짬비를 준비하고요. 끓는 물에 건더기 스프랑 면을 넣어서 끓여줍니다. 면이 다 익으면 물을 버린 뒤에 짜장 소스와 짬뽕 소스를 함께 투하. 이때 꼭 짜장 소스를 먼저 넣고 짬뽕 소스를 그 다음에 넣어야 해산물 맛이 풍부해지면서 더 꿀맛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끝으로 통조림 참치나 맥스땡 같은 스틱형 소시지 등 취향 따라 토핑 팍팍 추가해주면 매콤 해물 짜장 맛 공간춘 완성! 맛이 어떨까? 아유 저기 맛이 없을 수가 있냐고. 게다가 환경 생각해보세요. PX입니다. 그럼요. 뭐든 맛있을 때지. 공간춘을 먹어본 사람들은요. 해물 맛과 짜장이 좋아. 거기에 치킨까지 더하면 마치 육군, 해군, 공군이 한 자리에서 만난 것 같은 천하무적의 맛입니다. 이명, 전현무. 매콤한 해물 짜장면 맛이 일품입니다. 공간춘 맛 이상 무, 중, 더! 전역 후 군대 시절의 추억은 잊어도 공간춘의 맛은 못 잊는다고 하는데요. 비빔국수라면 종류는 다 되겠네요, 어느 정도는. 어, 비슷하게 갈 수도 있지만 어? 근데 저게 또 해산물 짬뽕이기 때문에 아, 중국 요리 중국 요리랑 만나야 돼요. 오케이. 부대마다 뭐 간공, 공간, 뽕춘, 간화춘 등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는 이 레시피 군대 시절 그 맛이 그리운 분들은 추억으로 공간춘을 몰랐던 분들이라면 새롭게 알게 된 라면 레시피로 오늘 야식 한 그릇 어떠십니까?
MZ세대와 트민 남녀 사이에서 사랑받는 핫한 달달구리 디저트가 있습니다. 한때는 명절 음식이나 할머니 간식인 줄만 알았는데 최근 바로 품절 대란에 이어 피해 약게팅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새롭게 인기를 얻고 있는 우리 전통 다과 약과입니다. 근데 요즘 MZ세대가 저걸 안다고? 아 이게 또 약과가 합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라. 나 일단 반대인데요. 일단 들어볼게요. 예. 들어보시죠. 약과는 뭐 우리도 잘 알다시피 겉은 캐러멜 저리가라 달콤한 조청과 패스츄리, 브라우니, 기죽이는 쫀득함. 그리고 속은 또 어떻습니까? MZ세대들이 좋아하는 도넛보다 더 폭신, 촉촉한 식감. 이 모든 디저트의 끝판왕인 약과. 트민 남녀들은 발빠르게 이것을 더해 이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아... 이래도 반대인가요? 찬성입니다. 저걸 저렇게 가네. 나 솔직히 반대했는데 이건 괜찮은 것 같아. 많이 먹으면 물리겠지만 아니 그 그거 있잖아요. 아니 그... 저러면 더 먹을 수 있지. 왜냐하면 기름에 약간 찌드는 맛이 있기 때문에 약과를 많이 못 먹는 거거든. 근데 저건 아이스크림 싹 잡아줄 거 아니야. 약해팅인들 어떠하고 아닌들 어떠하리. 솔직히 약과는 뭐든 맛있지 않습니까? 약과 준비하시고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바닐라 맛, 우유 맛, 아이스크림을 픽. 재료는 간단하지만 맛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약과를 전자레인지에 10초 정도 돌린 뒤에 차갑고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얹어 먹으면 마성의 뜨차뜨차 단단 리얼 꿀조합 완성. 웬만한 베이커리 맛집 디저트보다 가치 있는 맛. 이것이 K달달구리 조합 클래스다. 달콤하면서 꾸덕한 약과와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의 조합이 꿀맛을 넘어 미슐랭 별폭격 수준. 그리고 또 다른 버전도 있습니다. 녹는 게 싫으신 분들은 휘핑크림이나 생크림 조합을 추천드리는데요. 쫀득꾸덕한 약과와 몽실 부들부들한 크림의 조합 역시 또 다른 단단 꿀 조합으로 인기라고 합니다. 아이스크림은 맛있을 게, 약과는 더 맛있을 게, 나는 행복할 게. 여러분들 일단 조합서 봐. 두 기자님들 이번에는 아주 간단한 재료와 재료가 너무 쉽게 크로스. 그 바삭하고 달콤한 맛에 반하지 않고는 못 베긴다는 꿀조합 간식 레시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의점에 가셔서요. 추억의 과자, 바다 코코삐 하나 집어드시고요. 오. 옆 코너에 있는 양갱도 하나 겟. 그럼 일단 준비 끝입니다. 바다 코코삐 과자 크기에 맞춰서 양갱을 네모 반듯하게 썰어주시고요. 냉장고에 하나쯤 쟁여두시는 버터. 버터도 과자 크기에 맞춰서 반듯하게 썰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싹힌 누리아드, 바다코 코피 비스킷 위에 버터 한 자국 올리고 양갱 하나 올리고 다시 바다코 코피로 뚜껑을 덮어주면 이게 맛이 상상이 되시나요? 야, 근데 이건 맛이 상상이 안 돼. 너무 이게 달달달 아닌가? 요즘 스테디셀러가 된 디저트 앙버터. 그 달달하고 맛있는 앙버터를 복붙한 듯 완똑. 앙버터의 앙, 바다 코코피의 바. 앙버터 맛 그대로 재현된 앙바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모양 되게 이쁘다. 어? 저게 그냥 앙버터죠 뭐. 양갱도 파트로 만든 거니까. 아 그러네. 아 그런 거예요? 그렇지. 뭐라고? 앙버터가 팥이에요. 앙버터가 팥이야? 파당금이잖아. 파당금이잖아. 아 버터랑 팥이랑 같이 있으면 그게 앙버터였어요? 그게 앙버터예요. 요새 새롭게 인기를 얻고 있는 새로운 버터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래서 사람 배워야 됩니다. 그래. 그 조합을 앙버터라. 난 되게 무식하다. 그냥 먹어도 달달구리한 양갱과 풍미 가득한 버터가 바삭한 과자를 만나 한 대 어우러지니 세 가지 재료 원래 한 몸이었던 것 마냥 그야말로 미친 조합. 과자와 버터 양갱을 조합해 앙바를 만들어 먹은 사람들은 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빵으로 만든 앙버터보다 더 내 취향. 과자에서 앙버터 맛이 나네. 이 조합 찬성이요. 이렇게 맛있는 간식을 또 어떻게 만들어냈냐며 입이 닳도록 극찬을 했고요. 특히나 이 앙바는 쌉싸름한 커피 한 잔과 같이 먹어주면 하루치 당 충전 끝! 이만한 꿀조합이 없다고 합니다.
약간 그 어르신들이 좋아할 것 같은 맛 아니에요? 맞아요. 아무 양갱이라는 게 원래 전통적인 과자기도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게 양갱인데 또 MZ 세대도 단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렇게 저 재밌게 단 맛을 또 좋아할 수 있죠. 그렇죠. 세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디저트라고 봅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과자와 버터, 양갱의 완벽한 삼위일체. 세 가지 꿀조합으로 세상 맛있는 간식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정 기자님도 애정하시고 한국인의 매운맛 지표가 된 것도 모자라 전 세계를 열광시킨 불닭맛 라면. 불닭 패티, 불닭쌈 등 이것저것 섞어먹 이색조합 음식의 원조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그런데 느슨해진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는 불닭맛 라면 조합에 긴장감을 줄 꿀조합 레시피를 취재해봤습니다. 삼각김밥하고 치즈 스트링이랑 같이 먹는 이런 거는 뭐 이미 정통 레시피화 됐어요. 네. 너무 유명해져서. 그 너튜브 같은 데 보면은 자기네 나라 전통 음식이랑 섞어 드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나라 분들 가운데. 무려 불닭맛 라면을 이 세상에 창조하사 여러 매운맛 신도들을 따르게 하신 불닭맛 라면 창조주께서 직접 선보이신 조합입니다. 뭐, 영접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창조주가 누구시죠? 회장님이요? 불닭볶음면 개발자 원... 실제로 개발하신 분이에요. 아, 그 연구소에 계신 그 주임님.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재료는요 당연히 불닭만 라면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전부 다 준비 가능한 재료입니다. 옥수수 캔, 모짜렐라 치즈, 또 집에 설탕이나 마요네즈 떨어지셨으면 요것도 구입해 주시면 끝입니다. 창조주 가라사대. 불닭맛 라면은 봉지에 나와 있는 대로 정석으로 5분 동안 끓여줍니다. 면 끓는 동안 내가 먹고 싶은 만큼 옥수수 콘을 그릇에 괄괄괄 여기에 마요네즈, 설탕, 쉐킷 해놓고 잠시 대기. 면이 다 끓었으면 물 8스푼만 남기고 빠이빠이. 자, 액상 스프 그대로 먼저, 김가루는 나중에, 불닭맛 라면 위에 콘치즈 올리고 아름답게 맛있는 치즈도 업! 이제 남은 건 1분 30초의 기다림. 창조주 가라사대 의심하지 말지어다 합치면 맛있을지 믿습니다. 스트레스 확 풀리는 매운맛과 한국인의 치트키 콘치즈의 알알이 토도독 씹히는 고소한 조합은요 매운맛 러버 정 기자님도 저와 한 기자님 같은 맵찔이들도 면 러버 유느님까지 홀릴 많은 한국인들을 대동단결시키는 일명 창조주 꿀조합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기가 막히겠다. 간단하네요. 일단 콘치즈이기 때문에 네.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도 이거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창조주가 보증하는 확신의 꿀조합. 얼른 편의점으로 달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레시피는 전 국민의 소울푸드. 김치찌개와 상상 초월. 의외의 조합이지만 또 의외로 맛있는 꿀조합을 자랑하는 마성의 레시피입니다. 근데 제가 김치찌개에다가 생크림 넣는 사람 봤어. 에이, 난 그걸 뿌리는 사람을 봤는데 그겁니까? 아, 그건 벌칙이지. 제가 매운 거 참 못 먹는 편인데도 그건 별로 안 느끼네요. 아, 그걸로 방송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전 봤어요. 참 안 느낍니다. 김치찌개, 똠양꿍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아, 이건 너무 흔하죠. 아, 두 분은 정말 상상을 못 하시는군요. 들어보시죠. 실제로 이 꿀조합 레시피를 맛본 사람들은 정말 상상도 못한 조합인데 먹어보니까 매력 만점? 이게 김치의 신맛을 잡아줘서 개운하고 더 깔끔해요. 생크림이네. 자, 여기까지 말했을 때도 두 분은 상상도 못했고요. 뭔가 느끼한 건가?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상상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치찌개와 의외의 케미를 보여주는 뉴 조합! 그 주인공은 바로! 토마토! 좋아. 토마토 김치찌개입니다. 요거 안심. 요거 좋아. 생크림보단 낫긴 하다. 훨씬 낫지. 그러니까 라면에도 의외로 토마토 넣어서 드시는 분 많아요. 저거 괜찮아요. 나쁘지 않지. 좋아요. 나도 괜찮은데? 그죠? 네. 한 번도 본 적 없는 레시피지만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마성의 조합, 토마토 김치찌개 레시피는요. 우선 식용유, 참기름 두르고 돼지고기와 김치를 볶습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긴 토마토를 적당한 크기로 자른 뒤 김치와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을 때쯤 토마토를 넣어서 함께 쉐킷쉐킷! 그리고 물을 부어서 끓이다가
파, 두부 뭐 취향에 따라서 토핑 올리면 완성. 토마토가 김치찌개의 텁텁함을 잡아줘서 훨씬 개운하고 깨끗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아, 좋아요, 좀. 거기에 김치찌개 달게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토마토 양을 늘리면 매운맛은 잡고 달짝지근한 맛을 내서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에게도 제격. 아침부터 찌개 좀 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요거 저는 진짜 강추입니다. 네.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탁월. 토마토와 양파를 함께 요리하면 피로 회복에도 좋고 부추와 요리할 때는 혈액순환에도 좋다는데요. 한 요리 전문가는 토마토 한 개만 넣어도 찌개나 찜은 맛이 더 깊어지고 영양가는 높아집니다. 괜찮을 것 같다, 진짜. 퓨전 한식 같기도 하고 건강하게 먹는 느낌. 그렇지. 괜찮네. 건강식이네. 네. 아유, 뭐 이렇게 인정해 주신 감사합니다. 아유, 인정. 저는 이거 좋아요. 이건 강추입니다. 맛도 영양도 업그레이드 해주는 토마토와 김치찌개의 조합. 아직도 두 조합의 맛이 의심스러우시다면 지금 바로 낮은 칼로리 대비 훌륭한 맛으로 다이어트와 비다이어트를 가리지 않고 사랑받고 있는 컵라면 컵비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컵비들이 다 좋은데요. 호로록 배추구이 라면 뭔가 좀 아쉬워요. 아 근데 아쉬워하라고 저렇게 만든 거 아니야? 저 라면은? 아, 그래서 진짜 면을 한 두어 가닥씩만 집어가지고 먹어야 돼요. 조금씩. 그렇지. 그런데 말입니다. 이 컵비들 국물이 이것 하나만 만나면 맛도 최고요. 포만감도 최고요. 더 완벽한 식사로 거듭난다고 합니다. 여러분을 묻은 냄새 식당으로 초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넣는다는 거예요, 국물에다가. 뭘 넣을 것 같아, 진짜 솔직히. 국물이 이렇게 남았어. 맛있게 너무 짜. 맥스비 소세지. 아, 맥스비 소세지를. 어, 맥스비 소세지와 거기 치즈도 그 들어가 있잖아. 요새 편의점에서 파는 반숙 계란. 나 그거 너무 맛있어. 난 좀 계란 생각했거든. 계속. 반숙. 나 너 너무 맛있어. 진짜. 감동을 주죠. 국물을 버리자니 아깝고요. 그렇다고 밥 말아 먹기는 뭔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너무 뻔해서 싫을 때 컵비들 국물과 환상적으로 어울린다는 최강 조합은 바로 달걀. 그렇지. 이른바 컵비들 달걀 찜입니다. 응? 이걸 찜을 한다고요? 삶은 달걀을 넣는다, 반숙란을 넣는다.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 여기서 한번 더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달걀 찜을 하지 여기다? 한번 더 익혀? 렌즈에 아, 렌즈에 올리는구나, 렌즈 저거를. 아. 간단하게 후딱 해치우려고 먹는 게 컵라면인 건 맞는데요. 아, 어느 세월에 달걀 찜을 또 조리합니까? 자, 저 묻은 냄새가 컵비들 국물과 달걀 두 개만으로 그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컵비들을 조리해서 맛있게 드셔주세요. 쫄깃한 면발의 맛을 한껏 즐겨준 뒤에 입이 좀 심심해질 때쯤에요. 그릇에 탁탁 달걀 두 개를 넣어 풀어주시고요. 남아있는 국물이 노랗게 물들 때까지 잘 저어줍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2, 3분 정도만 돌려주면 맛있는 달걀찜 손쉽게 완성이 되겠죠. 이미 커피들의 얼큰한 국물이 들어가서 적당히 짭조름하고요. 국물에 남아있던 건더기 스프들이 자연스럽게 달걀찜의 고명 역할을 해줍니다. 오. 달걀찜이 이렇게 쉬웠나? 포슬포슬 달걀찜 뚝딱 완성? 커피들의 커피들 달걀찜이면 한 끼 식사의 해장으로도 최고예요. 야, 이거 괜찮네. 어차피 계란찜이야 뭐 소금이나 새우젓을 맞추잖아요. 그렇죠. 뭐 제대로 그냥 있는 국물 활용해서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간이 완벽하죠. 예. 컵비들 국물과 달걀만으로 뚝딱 만드는 컵비들 달걀찜. 자취생들의 한 끼도 든든하게 만드는 초간단 꿀조합이 확실합니다.